자, 이번에 짧게 보여드릴 데모는요, 에이스닷넷 코어의 페이지 관련된, empty 페이지, 빈 페이지 관련돼서 하나의 컴포넌트 만들고요, 여러 개의 빈, HTML 또는 에이스닷넷 뷰 페이지가 올라가는 영역을 제가 몇 가지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C 드라이브에 에이스닷넷 폴더에 템프 폴더 하나 만들어 봤고요. 템프 폴더라는 거는 제가 이제 이 소스는 뭐 이제 버릴 용도로 그냥 데모 용도로 한번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고 제가 버릴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거고요. 에이스닷넷의 템프에 닷넷노트라는 이름의 폴더에다가요. 닷넷노트는 제 에이스닷넷 코어 강의 전체 소스가 모아져 있는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폴더를 프로젝트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닷넷 명령어를 사용해서 프로젝트 만들어도 되고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사용해서 만들어도 되겠고요. 그래서 닷넷 new 해라. 마이너스 L 명령어 잠깐 볼까요? 자, 그럼 여러 가지 명령이 있는데요. 그래서 ASP.NET Core Web Application MVC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모델 뷰 컨트롤러를 갖는 거. 다시 닷넷 new. 자, MVC로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엔터 쳐서 실행하고요. 자, 그러고 나서 DIR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럼 DIR 폴더로 보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자, 컨트롤러스라는 폴더만 있네요. 자, 그러면 현재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어서 폴더 만들고 일단 실행법 시켜볼까요? .NET 리스토어로 현재 프로젝트 관련된 패키지들을 땡겨오도록 하겠습니다. .NET New, .NET 리스토어, .NET 빌드, 그다음에 .NET 런까지. 자, 닷넷 빌드. 빌드는 런에 포함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명령어 기반으로 오래간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닷넷 런까지 하고요. 닷넷 런 시켜주면 몇번 포트로 열리나요? 자, 로컬 호스트에 5000번으로 열리네요. 자, 그러면 자, 웹브라우저 열고 로컬호스트 5000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컬호스트 5000번을 열어보면 닷넷 노트에 홈, 어바웃, 컨택트 페이지를 갖는 자, 샘플 사이트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C. 자, 다시 자, 코드 탓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현재 폴더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컨트롤러스 모델스 뷰스 컨트롤러인데 모델스 폴더는 없네요. 자, 그러면 자, 폴더 하나 만들까요? 자, 모델스 폴더 MVC. 자, 그다음에 컨트롤러에 보면 홈 컨트롤 하나 만들어져 있네요. 자, 그럼 홈 컨트롤러랑 동일하게 자, 컨트롤러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자, 새 파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요번에는 그냥 페이지들을 모아주는 역할을 해서 그냥 페이지스 컨트롤러.cs 파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스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뭐 yes 해놓을까요? 자, 그럼 페이지스 컨트롤러는 홈 컨트롤러.cs 파일 이제 요 모양 있잖아요. 자, 요 모양을 그대로 이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선택, 카피 앤 페이스트. 필요한 것만 직접 타이핑해도 되겠고요. 이렇게 하고요. 홈 컨트롤러 대신에 페이지스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페이지스 컴포넌트 이제 컨트롤러는 요거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지스라는 이름으로 뷰 폴더에다가 자,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뷰스 폴더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페이지스라는 이름의 폴더 하나 만들어주고, index.cshtml처럼, 자,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새로운 파일, index.cshtml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새로운 페이지고요. 여기는, 그러면 이제 새로운 페이지. 여기는, slash pages slash index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뷰 페이지를 하나 엠프티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저장하고요. 자, 그렇게 되는지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자, 콘솔에 가서 위쪽 화살표, 위쪽 화살표, 엔터 쳐서 닷넷 런 시켜주고요.
다음에 실행시켜 놓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실행 됐고요. 웹 브라우저 가서 자, 새로 고침 한번 해주고요. 자, 경로에다가 슬래시 페이지스 슬래시 인덱스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자, 페이지스 슬래시 인덱스 엔터. 자, 그러면 여기는 페이지스 슬래시 인덱스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네요. 됐죠? 이렇게 빈 페이지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그 여기 부분은 물론 확장자가 CSS, HTML 부분이지만 여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오는 하나의 페이지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존의 여러분들의 경험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을 더 넣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페이지에다가 예를 들면 이제 이제 404 나파운드 페이지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냥 퍼블릭한 I 액션 리절트를 반환시켜주는 not found. 자, not found 페이지라는 만들어 주고요. 자, 액션 메서드라고 하죠. 리턴 해주고요. 가유, 뷰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자, not found라는 이름의 액션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슬래시 페이지스 슬래시 not found 했을 때 해당 이름하고 동일한 이름의 뷰 페이지를 찾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랑 동일하게 어디에 할게? 이제 컨트롤러하고 매치가 되는 것은 페이지스 슬래시 요 not found란 이름으로. 자, 그러면 페이지스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새 파일 not found. not found란 이름으로 다시요. CSHTML 페이지까지 이름 바꾸기 해서 CSHTML 페이지까지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도 역시 H1 태그를 사용해서 뭐 예를 들면 404 not found 라는 이름의 에러 메시지가 출력되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됐죠? 자, 저장하고, 자, 다시 새로 고침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not found를 요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네요. 다시요. Ctrl C 위쪽 화살표 .NET Run. 자, 그런 다음에 실행시켜 놓고 다시 pages slash not found 새로 고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연결이 안 됐나요? 404 not found 다시요. 소스 쪽에서 뭐가 잘못됐나요? 자, pages 컨트롤러에 i action async result로 돼 있네요. i action result로 요걸로 잡았어야 되는데. 아, 이제 그렇죠. 저장하고요. 다시 실행 가서 새로 고침 해놓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스 슬래시 not found 아직 연결이 안 되네요. 네, 됐고요. 새로 고침. 자, 그러면 not found 이렇게 뜨는데요. 자, not found 같은 경우는 상단 메뉴하고 포함되지 않게 해주고 싶다 했을 때는 레이아웃을 건드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not found 쪽에 가서요. 자, at 기호를 사용해서 서버츠 코드를 중괄호를 닫고 해서 이렇게 서버츠 코드를 구현해 줄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속성에다가 null 값을 주게 되면요. 레이아웃을 어떻게 한다?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레이아웃 equal null 값을 주게 되면요. 자, 새로 고침하게 되면 이제 404 not found라는 이름의 텍스트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자, F12번 눌러서 자, 소스 쪽에만 봐도 404 not found만 딱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이렇게 404 not found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줄 수가 있겠고요. 다시 pages 컨트롤러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정한 컨트롤러의 액션 메서드에 그거에 해당되는 뷰 페이지를 이제 뷰스 폴더에다가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엔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퍼블릭한 I 액션 또 틀릴 뻔했네요. 자, 액션 리절트를 반환시켜주는 어떤 단어 쓸까요? 자, 뭐 not found 또는 not assigned라고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할당되지 않은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뭐 할당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로. 자, 그러면 여기다가도 return
pattern view 괄호를 닫고 이렇게 줄 수가 있겠고요. 자, not assigned라고. 자, 뷰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줄까요? 자, 그럼 항상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뷰 페이지는 뷰스 폴더에 새 파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not assigned.cshtml 이렇게. 자, 그럼 여기는 자, 이렇게 h1 태그를 사용해서 뭐 어떤 권한이 할당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레이아웃 자체가 역시 not assigned 하게 되면 아직 아무런 내용이 안 만들어져 있죠? 빌드 컨트롤 C, 컨트롤 C 위쪽 화살표 엔터 그다음에 다시 가서 실행되는 거 확인하고 다시 가서 새로 고침. 그래서 페이지 슬래시 not assigned 아직 실행이 안 됐네요. 이제 됐고 네, 이제 할당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페이지를 만들어 준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이아웃을 적용해 주고 싶다. 레이아웃은 기본적으로 자, 그 쉐어드 폴더에 보면요. underscore layout.cshtml 페이지 요 레이아웃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렌더 바디 쪽만 빼놓고요. 자, 그러면 요 레이아웃을 적용하지 않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not assigned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도 마찬가지로 제일 위에다가 at 기호를 붙여서 중괄호를 닫고 해서 서버 측 코드를 여기다가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접하는 거니까 기본값이 레이아웃은 뭐로 잡혀져 있냐면 여기 볼까요? underscore view start 쪽에 잠깐 가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레이아웃은 shared 폴더 안에 있는 underscore layout.cshtml 페이지를 기본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네요. view start.cshtml 페이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얘를 사용하지 않겠다면 not assigned에다가 얘를 null로 처리를 해주면 null 처리해주면 역시 마찬가지로 실행시키고 자 이렇게 처음에 not assigned 이렇게 이제 메뉴가 포함된 상태에서요. 자, 그런 다음에 빌드한 다음에 새로 고침하게 되면 이제 그 요것만 딱 순수한 텍스트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레이아웃이라는 이름의 키워드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페이지스 컨트롤러에는 이렇게 인덱스, not found. 근데 not found가 왜? 이제 not found라는 거는 이제 미리 정의된 기능이 있나 본데요. 자, 실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요. 그냥 not found page라고 페이지 전미사를 붙여줄게요. 그냥. 예, 페이지 붙이고, 여기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이름 바꾸기, not found 페이지로 이름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도록 하죠. 자, 그럼 뭐 일반적인 페이지는 이렇게 만들어 준 얘네들, not found하고 not assigned 같은 경우는 레이아웃을 사용하지 않은 거고요. 일반적인 페이지는 자, 여기 기본 코드 이 정도 사이즈군요. 자, 이렇게 뭐 일반적인 뭐 웰컴 페이지다. 뭐 I action result를 반환시켜주는 웰컴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자, 리턴 뷰. 그럼 웰컴에 해당되는 뷰 페이지를 만들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에다가 자, 페이지스 슬래시 웰컴을 했을 때 연동되는 페이지는 어디다? 요 페이지스 폴더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새 파일 하나 만들고요. 자, 웰컴 점 CSHTML 페이지를 여기다 만들어 주고요. 여기는 뭐 이제 H1 태그 뭐 환영합니다라고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레이아웃을 포함한 채.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빌드 하고요. 컨트롤 C 위쪽 화살표 엔터. 그래서 다시 한번 빌드 한번 시켜 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페이지스에 웰컴 요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환영합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것까지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이런 식으로 페이지스 컨트롤러의 인덱스, 웰컴, not found 페이지, not assigned
페이지 이렇게 네 개의 액션 메서드 만들었고요. 그네 개의 액션 메서드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페이지스 폴더 이렇게 하나 다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봤다라는 거예요. 자, 각각의 페이지는 순서 이제 HTML 페이지예요. 예를 들면 not assigned 페이지 갔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할당되지 않, 어떤 권한이 할당되지 않았습니다. 있으면 input type에 자, 버튼을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겠고요.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닫기 기능을 구현해 주고 싶다. 이렇게 자, input type 버튼을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버튼에 대해서는 모양은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요.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나머지 여러분들이 기존 알고 있는 모든 기능들 not assigned 다 했을 때 아직 빌드가 안 됐네요. 자, 요거에 대해서 만약에 닫기 기능을 구현해 주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뭐 jQuery를 쓰던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를 쓰던 그냥 제일 고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on 클릭했을 때 현재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해라? 이제 윈도우 개체 클로즈 메서드를 사용해서 현재 폼을 어떻게 해라? 닫아라. 이렇게 구현을 해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기존에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를 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다 사용을 해서 이 기능을 구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클로즈가 되는지까지 한번 볼까요? 자, 할당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고침 하고요. 아직 안 떴나요? 왜안 뜨죠? 아, 여기 잘못 타이핑했죠? 인트 푸시 아니라 인풋인데요. 인풋 태그를 잘못 타이핑했네요. 자, 다시 저장. 자, 새로 고침하고요. 닫기 버튼 누르면 말 그대로 자, 윈도우 개체 닫는 기능, 윈도우 개체 닫는 기능을 구현하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닫기 버튼 누르면, 아, 여기는 지금 크롬이죠? 새로운 탭 하나 열고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떴을 때, 닫기 버튼 누르면, 닫으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닫는 기능까지도 만약에 어떠한 특정 기능을 구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한번 넣어놓을게요. 이제, 뭐, 요거는 그냥 만약에 레이아웃을 직접 수작으로 지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public iAction result를 반환시켜주는 뭐 intro란 이름의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샘플로. 자, intro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고, intro란 이름의 페이지를 페이지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새 파일 intro.css html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은 at 중괄호를 닫고 해서 레이아웃은 널로 잡으면 레이아웃이 적용이 되는지 이제 되지 않는 페이지고요. 예를 들면 소개 페이지를 하나 만든다. 이렇게 하나 인트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준다. 뭐뭐뭐 소개 이렇게 만들어 준다. 그럼 인트로 페이지는 그냥 슬래시 이렇게 하게 되면 널 이제 그 널을 지정해 주면 특정한 그 레이아웃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레이아웃이 기본 값은 뭐다? 기본 값은 어디에 들어 있는? 자, 뷰 스타트에서 지정해 놓은 것처럼 언더스코어 레이아웃이라는 거죠. 언더스코어 레이아웃은 언더스코어 레이아웃.css html 페이지인데요. 얘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나는 다른 레이아웃을 하나 더 만들어 놓고 그걸 지정해 주고 싶다 했을 때는요. 레이아웃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 주면 되냐면 해당 이름 대신에 만약에 뭐를 지정해 줄 수가 있다. 전체 경로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전체 경로는 틸드 슬래시 전체 프로젝트 루트 루트에 가서 단넷노트 프로젝트의 루트에 있는 뷰스 폴더 이제 뷰스 폴더 안에 있는 쉐어드 폴더 안에 있는 지금 언더스코어 레이아웃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언더스코어 레이아웃.css html 페이지를 레이아웃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레이아웃을요. 그러면 내용은 똑같은데요. 만약에 CSHTML 확장자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수작업으로 지정을 해주고자 한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전체 경로를 다 레이아웃이라는 이름의 속성에다가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빌드 하고요. 인트로. 엔터. 치게 되면 이제 그 레이아웃이 그대로 잡혀져 있는 상태로 소개 페이지에 뜨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그냥
레이아웃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봤다는 거죠. 레이아웃을 이런 식으로 전체 경로를 한번 레이아웃을 한번 지정을 해 봤다는 거죠. 됐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레이아웃을 직접 지정할 때는 CSS HTML 페이지까지 직접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든 거 있잖아요. 언더스코어 레이아웃이 기본이긴 한데요. 물론 이제 이것도 언더스코어 레이아웃이만 써도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름으로 어떤 레이아웃을 하나 더 만들었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전체 경로를 입력을 해주는 거 앞에서부터 틸드 슬래시부터 프로젝트 루트부터 뷰스 폴더 안에 있는 쉐어드 폴더 안에 있는 뭐뭐뭐죠 CSS HTML 페이지 이렇게 레이아웃을 직접 지정할 때는 전체 경로와 전체 그 파일명 CSS HTML 페이지까지 그 파일 명까지 같이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페이지스라는 단넷 노트 프로젝트의 컨트롤러스 폴더에 페이지스라는 이름의 CS 파일 하나 만들어 봤고요. 자, 페이지스 컨트롤러 만들고 인덱스 액션 메서드, 웰컴 액션 메서드, not found page action method, not assigned intro 페이지 만들었고요. 그거에 해당되는 뷰 페이지들을 다 페이지스 폴더에다가 이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하나만 더. 막 인트로 페이지 이름을 한번 얘를 인트로 말고 인트로 언더스코어로 잠깐 바꿔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고 나서 인트로 페이지를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못 찾겠다 나오네요. 예, 못 찾겠다. 해당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보면 좀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에러 메시지가 보여지긴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인트로 페이지를 어디에서 찾냐면 일단은 인트로 페이지를 복사해서 쉐어드 폴더에도 잠깐 하나 복사해 놓고요. 대신 여기서 이름 바꾸기 위해서 저기는 없다고 가정하고요. 페이지스 폴더 없고 인트로를 쉐어드 폴더에 넣어놓고 한번 다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행이 되네요. 예, 네, 실행이 되네요. 재밌는 거는 요거는 인트로는 어디? 쉐어드 폴더 안에 있는 인트로가 됐고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새로 고침해 볼게요. 이렇게 쉐어드 폴더 안에 있는 게 실행이 됐네요. 우선순위가 뭐부터인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름 바꾸기 해서 인트로를 여기도 살려놓고요. 요 인트로는 요거는 페이지스 폴더를 찾고요. 이렇게 놓고 새로 고치면 아하 우선순위는 페이지스 폴더를 먼저 찾네요. 즉 컨트롤 마이너스 뭐부터 찾냐면 페이지스 폴더 즉 페이지스 컨트롤러니까 우선순위가 페이지스 폴더에 가서 페이지스 컨트롤러의 인트로를 찾을 때 그러면 이제 페이지스 폴더에서 인트로를 먼저 찾는다는 거죠. 페이지스 폴더에서 인트로를 찾아요. 인트로 있네요. 그럼 인트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해당 인트로를 실행하고요. 그럼 만약에 이 이름을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인트로를 제가 앞에 언더스코어 붙여가지고 없애주고요. 그럼 페이지스 폴더는 intro.css HTML 페이지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새로 고침했을 때 어디에 가서 찾는다? 아, 쉐어드 폴더에 가서 찾네요. 얘가 실행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ASP.NET 코어에서는 딱두 가지 절차로 뷰 페이지 찾습니다. 특정한 컨트롤러의 뷰 페이지는 액션 메서드에 해당된 뷰 페이지는 해당 컨트롤러 이름에 가서 먼저 찾고요. 없으면 쉐어드 폴더에 가서 찾습니다. 쉐어드 폴더에도 없으면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없으면 그다음에는 못 찾겠다 해서 에러를 발생을 시켜줍니다. 새로 고침해 보면 이번에는 에러 발생. 이렇게 요 절차를 따른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네요. 됐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거를 살려놓을게요. 인트로 살려놓고요. 얘도 살려놓을게요. 그냥 인트로. 자, 인트로 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냥 인트로란 단어는 쓸 수도 있으니까 데모란 이름 전미사를 붙여줄까요? 인트로에 대한 데모. 그러면 얘네들 싹 바꿔줘야 되겠죠? 다시 한번 실행시켜. 여기서 실행식 뭐 어차피 에러 나니까 확인할 거니까 인트로 데모로 바꿔주고요. 얘도 인트로 데모로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뷰 페이지를 찾는 절차는 해당 폴더 컨트롤러 이름 다음에 없으면 쉐어드 폴더에 없으면 못 찾겠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준다라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컨트롤러와 그 컨트롤러의 액션 메서드에 대응되는 뷰 페이지를 찾아가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이 정도만 알면 일단은 컨트롤러에 대응되는 뷰 페이지를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각각의 이제 컨트롤러하고 뷰 페이지, 뷰 페이지하고 컨트롤러 간의 연관, 그리고 그 폴더의 위치를 우리가 한번 한꺼번에 살펴보았습니다.